자! 오늘은 밝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공지할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콘서트도 가지고 인사도 같이 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어. 망쳐버렸어! 그것이 불가해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드리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사실 놓쳤었어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약간 어그로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왜냐면 내가 제목에다가 어그로를 끌 거거든요. 근데 어그로는 아니야. 그치? 아니 어그로인데 어그로는 아니야. 어떡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29살이잖아요? 제가 29살 먹고 군대를 아직 안 다녀왔어요, 여러분. 근데 전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와서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작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군악대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 말쯤 이쯤에 아마 발표가 날 거예요. 근데 발표가 붙으면 5월 초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모르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몇 달 안에 가야 돼요. 그치 가긴 가야 돼요. 제가 없는 동안 구독 취소하면 찾아간다. 찾아가.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하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아 여러분 그래서 엄청 바빠요. 요즘 진짜 토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상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이거 편곡하고 저거 편곡하고 해서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가 있는 동안은 벨라님께서 일단 혼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다른 분하고 콜라보도 하고 뭐 솔로곡도 치고 때때로 저랑 같이 연주했던 곡들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의 군대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군대 가 있는 동안 채널을 잘 이끌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요? 네, 네가요. 할 거예요? 너가요. 아 제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가 있는 동안 약간 영상의 스타일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혹시 막 원하는 영상, 뭐 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평소에 막 코엔즈만 봤었는데 뭐 바이올린이랑 보고 싶다든지 만약에 내가 없으면 벨라님이 뭔가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를 뭐 누구랑 뭘 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랑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 그 누구랑 했을 때 그 사람을 여기 앉힐 순 없어. 그 얘기 엄청 하는 거예요. 앉힐 순 없어. 그 얘기 엄청 하는 거야. 무조건 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누가야. 거기서 무조건 쫓아 나올 거래. 그래서 여러분 곧 떠나요. 떠날 때 한번 스트리밍에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가요. 안녕 여러분. 아니야 나 마지막 한마디 할 거야. 루카스한테 안녕히 가라고 인사할까요? 왜 안녕 저래 짜증나. 바이바이. 이제 지금이 4월달이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단 말이죠. 난 맨날 누가 유튜브 얼마나 했어? 한 2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3년이 벌써 지났더라고. 그래서 참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울 예정이고 이걸 하면서 뭔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좀 많은 생활의 변화도 있었고 정말 이거를 잠시나마라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1년 반, 2년 동안 채널을 저 대신 여러분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게요.